그렇다면 현실과 똑같이 작동하는 가상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지적사업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수행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인데요. 제일 먼저 드론을 이용해 사진 촬영을 합니다. 디지털 트윈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것은 평면이 아닌 입체, 3차원 공간 정보입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한 드론이 필요합니다. 일단 정사 영상은 카메라를 90도로 각도로 해서 찍으면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식으로 사진 찍기 때문에 3D가 생성이 안 되고요. 3D 같은 경우는 60도 각도로 이렇게 네 방향을 찍어주기 때문에 사면을 다 촬영함으로써 3D가 정상이 만들어지거든요. 시작해보겠습니다. 드론에는 지형과 공간의 정보를 알 수 있는 GPS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3D화를 위한 사진 촬영을 위해 60도 각도로 지형 지물을 촬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미션을 준 상태로 기체가 이렇게 이 레그대로 움직이면서 사진을 찍어갑니다. 촘촘히 촬영된 사진 속에는 정밀한 위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